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입니다.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연시라도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한두를 초대해서 소규모 모임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계실 텐데요. 조촐한 소규모 모임이어도 예쁜 케이크를 앞에 놓으면 좀 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채널의 노생활 씨께서 제가 갖고 싶어하던 시계를 갖고 케이크를 특별히 주문 제작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제 기대보다도 완성도가 훨씬 좋은 인생 케이크를 받게 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케이크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책도 한 권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와치스트리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계 수집가가 쓴 마린 내셔 이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해군 마린 내셔널 시계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서 같은 건 아니고요. 작가 개인이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는 34점의 프랑스 해군 시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시계를 수집하게 됐고 이 시계는 프랑스 해군에서 언제 사용되던 시계인데 어떤 사연들이 얽혀있다는 걸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시계 중에는 론진이나 오메가도 있고 독사도 있고 태그호이어와 지샥도 등장을 하고요. 물론 트리톤이나 오리코스트 같은 프랑스 브랜드 시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70년대와 80년대에 맹활약했던 튜더의 다이버 시계들의 꽤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의 변천사를 엿보기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고 자기 목적의식이 분명한 수집가의 개인적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도 있는 책입니다. 케이크의 주제가 된 시계는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시계들 중에서도 1975년 튜더 서브마리너 모델 번호 94010입니다. 이 책의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이 모델에 할애되어 있는데요. 매트한 파란색 다이얼에 잘 익은 스노우플레이크 인덱스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시계였습니다. 많은 수집가들이 찾는 모델이기도 해서 실제로 구매를 하시려면 한 2만 불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계인데요. 노생활 씨가 저한테 이 시계는 못 사주지만은 이 시계를 주제로 한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던 거죠. 레터링 케이크를 검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있는 울산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는 분을 찾아서 거의 일주일 전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용한 곳은 미아 케이크라는 곳인데 아마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레터링 케이크 서비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평판 조회를 좀 열심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시계 케이크는 다른 레터링 케이크보다 만들기 까다롭기 때문에 케이크가 필요한 날짜보다 며칠의 여유를 더 제작자분께 주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생활 씨께서 잘 익은 트리튬 인덱스의 느낌을 잘 구현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인덱스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신 게 특히 인상적인 케이크입니다. 워낙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들이 시계에 익숙하지는 않으신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문을 하신다면은 살리고 싶은 디테일을 충분히 강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눠 먹기 전에 촬영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제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케이크를 꺼내다가 모서리 부분을 두 번이나 찍어버렸어요. 게다가 뜨거운 조명 아래서 촬영을 하니까 케이크의 윗부분이 많이 녹아서 흘러내렸습니다. 원래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입체감 있고 예쁜 케이크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문한 사이즈는 지름 15cm 정도의 1호 케이크였고요. 아마 성인 서너 명 정도가 나눠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일 겁니다. 바닐라 시트에 오레오 크림을 사용해서 제작됐고요. 케이크에는 45,000원, 박스에는 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케이크의 퀄리티를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라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지만은 시계 덕후답게 10시 10분 35초 모양으로 잘라서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크보다 살짝 덜 달아서 좋았고요. 식감이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야 위에 마음껏 장식을 하기가 좋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말 연시에 이렇게 시계 케이크로 특별한 기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제 생일 파티 겸 연말 파티에 활용해 본 사람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